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기술주들이 일제 1%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속에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개장 이후에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 3,262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08% 정도의 낙폭으로 3,25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1,700억 원, 기관이 600억 원가량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0.3%까지 조금 더 밀리면서 99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별주 장세 속에서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SM이 오늘도 주도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시멘트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스타항공 본입찰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쌍방울 그룹주들 오늘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하락하는 쪽에서는 여행이나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 장이 펼쳐질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조금씩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낙폭이 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큰 방향성보다는 뭐 0.1%, 0.2% 내외에서 대부분 시장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지금 증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사실 시장이 여기 고점에 대한 뭐 밸류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을 만한 이런 확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주도하는 테마도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개별주들 위주로 좀 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거시적인 변수로 뭔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뭐 주도 업종이 출연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이제 FOMC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준에서 시장에 대한 게 거시적인 변수를 좀 확신을 좀 심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테이퍼링에 관련돼서도 계속 이제 왈과 왈부가 좀 되고 있고 테이퍼링이 됐을 때 뭐 시장이 뭐 하락한다 아니면 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아니면 이제 이제부터 테이퍼링 시작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연준에서는 뭔가 해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내일 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모레 장부터는 조금 더 이제 확신이 좀 잡혀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사실은 이제 한다 안 한다 아니면은 뭐 줄인다 안 줄인다 이렇게 뭔가 명확한 답이 나오면은 시장이 거기에 맞게 방향성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에서는 뭔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뭔가 좀 확신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되게 지루하기 때문에 뭐 단기 종목들 위주로 좀 찾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뭐 이스타 얘기 때문에 뭐 쌍방울도 뭐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 뭐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 자체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뭐 계속 내가 가진 종목도 안 움직이 뭔가 움직이는 종목들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내 종목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 찾아서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금액이 정말 일부 정도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장 이후에 조금 더 뭐 지금 이제 6월이니까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2021년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들이 좋을지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짤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오히려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생산적인 활동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매수하기 좀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좋은 자리에서 눌리는 종목들도 많고 그냥 좀 자리를 잡는 종목들도 있고 은근히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많고 업종 자체에서도 좀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업종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종목을 뭐 하지 말라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지만은 비중을 이제는 좀 중장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좀 실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6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살펴봐야겠고 또 최근 시장이 잠잠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 매매를 노리시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피해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천이 자전거인데요. 올해 들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오다가 6월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이제 보시다시피 60% 가까운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뭐 60% 넘는 수익이 났는데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했던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종목들 모아 놓고 조금 시간을 드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니까 전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하거든요. 확실한 종목을 담아놓고 내가 그 종목들을 롱텀으로 끌고 가실 필요가 있고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내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종목 복귀 한번 해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걸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1월 22일입니다. 이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걸 차트를 쭉 늘려볼게요. 길게 한번 늘려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바닥권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저점을 올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가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쭉 타고 가는 자리에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7,000원대 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치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너무 딱 고점에 팔아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추세를 못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식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오히려 확인하고 내려올 때 오히려 좀 17,000원이 아니라 15,000원대 뭐 이럴 때 파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차트를 보시면은 쉬지도 않고 올라왔구나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반년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단기에 오늘 수익 내야지, 내일 수익 내야지 하다가 손실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매일 다른 종목들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리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목들이 매일 수익이 크게 난 것들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것들은 복귀를 해보면은 대부분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 입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장이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심리를 다루기 좀 힘드실 텐데 오히려 확실한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세, 된다. 오히려 이제 조금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 아직은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담아가지고 나중에 추세를 좀 끌고 가봤으면 좋겠고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0원 정도를 확인하고 조금 추세가 죽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은 차익 실현한 게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언제 정리하냐?
보시면 61선하고 이제 이격이 얼마 안 남았는데 61선이 14,500원 정도 됩니다. 61선까지 깨고 내려오면 나머지는 정리하시기 맞습니다. 그러면은 15,000원대 팔면 더 많은 수익이 날 텐데 왜 14,500원이 돼서 더 싸게 팔라 그러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61선에서 지지가 되면은 이 구간에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꼭대기에 파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추세가 죽는지 확인을 하고 파시는 게 맞기 때문에 현 구간의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61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자. 특히 밑에 저희가 이제 뉴스 플로우를 띄워놨는데 뉴스가 많이 있는 데가 지금 녹색 창이 좀 커지거든요. 그 자리 부분 뉴스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자전거 테마 상승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천드린 가격보다 한참 위에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될 때인가 사야 될 때인지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은 수익 축하드리고 말씀드린다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비중은 61선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점검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6월 15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L, 영어 L로 시작하는 L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도 좀 힌트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종목이 일단 쉬워요. 네. 종목이 일단 쉽고 힌트 들으면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종목 검색창에다가 이제 L을 써봤더니 다 한 가족이더라고요.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다 이제 한 가족에서 지금 파생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오늘 종목은 가격이 코스피에서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 중반대, 한 15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인 가전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삼성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맞서서 가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사도 절대 빠지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더 우위에 서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꼭 여기만 고집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 회사다 되게 쉽고 우리한테 낯이 익은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사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요즘에 뭐 또 파생되는 그, 이 그룹 내에서 또 파생되는 이슈 때문에 여기 좀 투자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만한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또 자리도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죽으면서 오히려 또 중장기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목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L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전은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아실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마 정답보다는 정답 뒤에 붙어있는 사족 저희가 이제 사족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들 또 구조대가 필요하신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정답감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요즘같이 장이 좀 답답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지금 하시면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단기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이제 롤러볼팁이라든지 초스님 월페이퍼 관련된 월페이퍼 관련된 TV 이런 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TV를 벽걸이처럼 이렇게 거는 그런 거라든지 월페이퍼가 이렇게 뭐예요? 그 아예 벽에 거는 이제 아. 그 그림처럼 걸어놓는 그런 TV를 이제 그렇게 부르고 네. 또 감겼다가 이렇게 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TV들 또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비싸지만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비싸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고품질 가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쵸. 이 얇고 또 이제 공간을 덜 차지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가전 이제 박람회 같은 데 보면은 내려왔다가 올라와 다시 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가전 같은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용산 이런 데 자주 다닙니다. 아, 그런데 보면서 구경을 하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네. 아 여기 있다가 이 그 돌아 감겨 내려간 데에다가 네네네. 뭐 이제 물건 같은 거 놔뒀다가 별 생각 없이 TV를 키면은 그 물건 같은 게 컵에서 커피를 올려놨는데 커피가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 거기 누가 올려놓겠습니까? 비싼 건데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고급 가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회사고 그리고 전자상업 및 로봇 사업에도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바일 사업 접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알만한 회사입니다. L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 회사의 충성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삼성에 이제 충성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제 애플의 충성 고객들도 있고 이제 각 계파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 회사에도 이 회사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제 특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착한 회사 이런 이미지도 강합니다. 이제 뭐 L땡 의인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그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L로 시작한 네 글자의 회사 오늘은 정답과 함께 사족이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유명한 게 그 옷 관리하는 가전제품은 여기가 그럼요. 또 원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갖고 싶은데 이거 좀 사용하시는 가전제품 혹시 있으신가요? 이 회사 거? 컴퓨터 많이 사고 있고요. 컴퓨터도 많이 쓰고 있고 맞아. TV도 있고 모니터도 제가 이 친구 걸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특히 컴퓨터라든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핸드폰은 더 이상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쵸. 저 이쪽 핸드폰 많이 썼거든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옛날에 예전에? 제가 이 네네. 폰에서 제일 괜찮게 썼던 게 초콜릿 폰이라고 해가지고 초콜릿 폰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요게 있거든요. 소녀시대 광고한. 아 그럼요. 네. 이제 그 초콜릿 폰을 썼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 이제 많이 지금 아마 옆에 보시면은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L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김성환 전문가님 쓰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도 중대형 디스플레이는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니터랑 TV 정도 사용합니다. 저도 이 회사 모니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가전제품 이 회사의 제품이 꼭 한 개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정답을 아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이 밖에 여러 가지 사연이라든가 이야기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국제약품 매수가 7,538원, 비중 20%입니다. 바닥권인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손실 중입니다. 계속 가져가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7,260원이고 주가가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고 바닥권을 닫아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7,500원 때문에 사실 비싸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 아까 이제 동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오후 4시 지나면은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가하고 비중하고 꼭 이제 매수 이유를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생각 외로 이제 매수 이유가 없이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 매수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탑당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매수 이유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냥 지루해서 정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이제 옛날에 덱사메타존 관련주로 좀 엮여가지고 움직인 적도 있었는데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줬던 그 자리 뭐 좋았던 과거의 영광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닥권을 조금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장기 입형 때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최근에 거래량에 실렸던 기준목까지 세워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구간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바닥권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7,500원대랑 7,200원대랑 별 차이가 아니거든요.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바닥권보다 더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길게 늘려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봉 나오면서 바닥을 좀 돌려주기 위해서 바닥을 지지 라인을 계속 두드려서 이게 튼튼한지 확인을 하고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국제화품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처럼 뭐 영업이 적자가 쌓여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매수 위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1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18,000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6월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좀 횡보를 오래 했었는데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한 5, 6% 빠져서 조금 이제 아깝게 생각하실 수가 좀 있을 만한 구간인데 네. 저는 일단은 이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좀 저가에 매수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오일성을 좀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오늘 좀 덜어내셔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현대로템이 최근에 뭐 철도 관련돼서 철도 업종들이 조금씩 다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뭐 지난달 지난달에도 꾸준하게 상담이 들어와서 저도 계속 뭐 한 달에 몇 번씩 체크했었는데 네. 정말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제서야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이럴 때에는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나온 뒤에 나중에 조금 지난번에 못 넘어갔던 그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하실 거는 이번에 한 3분의 1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22,000원, 23,000원 정도까지 다시 눌리면은 그때 조금 더 다시 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자신 있게 확보를 좀 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뭐 농작업 관련된 뭐 기계에도 뭐 투자를 한다. 뭐 웨어러블 슈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TX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좀 많이 나오고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자체도 있고 또 최근에 조용했던 이 대북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지금 현대로템이 뭐 대북 관련해서 크게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 계속 드리지만은 차익 실현 조금은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 3분의 1 정도 줄여주시고 한 22,000원, 2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을 추가해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인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매수가 13,600원, 비중 10%입니다. 보유한 지 오래됐는데 너무 힘듭니다.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작년 8월에 고점이 한 14,700원 부근이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4,000원대 초반이 중반 정도가 이제 고점인데 13,600원이면 사실은 뉴스가 나오는 것들 다 보시고 이제 슈팅 나올 때 들어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 스타트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도 좀 있었고 췌장암 치료제로 모멘텀도 있었고 아이발티노 스타트가 이제 코로나 19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고점이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 아마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약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큰 이제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회사를 좋은 회사, 정말 이제 약을 잘 만든 회사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것들이고 실제 이제 어떤 약이 완성되는지 완성되지 않는지는 사실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회사를 이 약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주식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대하려면 아까 제가 그 삼천리 자전거 리뷰 드릴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되게 저점이고 올라가는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면은 만약 가장 많이 뉴스 플로우 차트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게 가장 많은 뉴스가 나왔을 때가 가장 고점들이었어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뉴스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구간에서 제일 고점 14,700원이 제 고점인데 13,600원이면은 거의 이 정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뉴스가 한참 이제 그 떴을 때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고 사실은 들어갔다가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다는 건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로 들어갔으면 적어도 손절가 21선 깨지면 정리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12,000원 때는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주식을 자꾸 이제 길게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되면 손실이 커지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사실은 현재 구간 저점이 깨지면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 때가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구간은 남아있는데 이 자리까지 깨지면 신저가 라인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뭐 3월 달에 여기 이 구간은 사실은 급락, 시장 자체가 급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이 자리가 현재 구간이 거의 바닥권이고 여기가 깨지면 진짜 신저가 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세요. 7,700원까지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줬을 때는 한 9,000원 정도까지 9,000원에서 9,5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폭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7,700원 그리고 9,500원 손절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셔야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주식시장에 이 바닥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은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시는 것만 차라리 카카오 이런 거 사시는 건 낫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생소하게 우리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종목들 여러분 하실 때는 대부분 뉴스를 보고 사십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가 고점이라는 걸 제가 계속 종목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매매하실 때. 그래서 현재 가격 전략대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저점이 무너지면 신저가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손절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손절가 7,700원 잡아드렸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9,000원에서 9,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6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매수가 127,000원, 비중 10%입니다.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조금 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자,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추가 매수 어느 정도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고 좀 눌릴만 하면 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카카오가 이제 분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뒤로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점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빠지면 오히려 12만 원쯤 내려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또 이제 차익 실현인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과매수권 정도로 좀 판단이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과매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 중에서 오히려 5%나 3% 정도는 수익 실현 좀 하셨다가 일단 한 13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좀 사셔도 되시거든요. 13만 원 넘으면은 한번 이번에 판 거는 그때 사시고 12만 원까지 오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저점 매수하려고 기다렸던 금액을 그때 더 넣는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갈 수 있는 마인드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왜 올라간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뭐 유동성 장세로 이제 올라갔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카카오랑 네이버.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작년에 올라갔을 때는 유동성 장세다 이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주춤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실질적인 뭐 밸류에 대한 부담,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사업이 확정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실적 개선까지 붙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자체도 부담이 좀 됐었는데 금리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든 네이버든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매수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익실현 좀 필요하고 12만 5천 원 정도면 나중에 다시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만한 가격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대표적인 가전 기업인데 사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더니 좀 시청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문자가 아직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종목이 너무 쉬우면은 종목을 문제 푸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쉬우면은 내가 오늘 이제 종목을 이제 받으려고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실제로 종목 받으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한번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은 매일 문자를 보내십니다. 맛을 보신 분들이 이제, 아예 안 먹어보신 분은 있지만 한번 먹어보신 분은, 계속. 한 번만 먹어보신 분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고, 종목들을 받아보신 분들은 계속 매일 컨셉을 정해서, 컨셉 장인이 돼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히려 쉬운 종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다들 보낼 거라 생각해서 포기하시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종목 쉽습니다. L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이제 그 이 회사 하면 이제 그 주제가가 있잖아요. 주제가? 사랑해요. 럭키 금성. 이렇게. 근데 왜 금성이었던 거예요? 그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원래 옛날에 럭키가 있고 금성이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락키 화학하고 그게 합쳐져가 지금 이제. 지금의 L땡이 그거의 이니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금성 문구가 안 써보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 안 써봤죠. 옛날에는 다 이제 골드스타 하면은 저도 이제 TV인데 TV가 골드스타도 있었고, 네. 뭐 전축이라든지. 전축. 예, 이런 것들 이제 많이들 쓰셨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물건들도 지금까지도 잘 돌아가는 물건도 있어요. 의외로 요즘 물건들보다 옛날 물건들이 정말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그런 거 있죠. 그 TV도 지금은 그런 방식이 없죠. 옛날에 이제 골든스타 시절만 해도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로터리 돌아가는 이거. TV. 예, TV가 이게 돌아가는 게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로터리 방식으로 TV 나왔어. 그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지금이야 쉽게 TV를 사고 TV를 뭐 쉽게 버리기도 하지만은 네.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이제 좋았던 이제 저도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비싼 한번 말씀드렸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싼 제품이냐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브라운관이 깨질까봐 이렇게 내려가지고 털컥하고 내리고 앞에 이제 가림막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커튼처럼 블라인드처럼 이게 그 커다란 이제 나무 상자 같은 거에 들어가가지고 TV가 거기 브라운관이 있고 안 볼 때는 이거를 드럼 내려가지고 잠가 놓습니다. 아 누가 훔쳐 갈세라. 옛날에 검정 고무신 만화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 L땡 회사뿐만 아니라 전신이었던 뭐 럭키라든지. 골드스카에 대한 골드스타에 대한 이런 추억담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다.
오늘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또 비도 주적주적 오는데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네. 추억담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 얘기할 때마다 제가 김선영 전문가 표정을 한 번씩 보거든요. 오늘도 역시 넋이 나가가지고 저도 검정고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만화에서 봤던 그 추억담을 또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골드스타에 대한 추억담을 적어주시면 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확인해봤습니다. 정답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조선해양 매수가 15만 2천 원, 비중 30%입니다. 주가가 너무 내려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친구, 동생 모두 매수해서 같이 손실 중입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요즘에 조선주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13만 7,50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렇게 되면 주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네. 친구도 매수하시고 이제 동생분도 이제 매수를 하면은 아마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주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조선주가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기관 쪽에서 특히나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종목이나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로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좀 눌리면은 다시 좀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같은 관점이거든요. 한국조선해양도 진짜 올해에 많이 올랐어요. 올해 많이 올라왔고 한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까지 한 13만 원 정도까지 눌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용 가능한 범위의 거의 끝부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좀 손실이 좀 커져 있지만은 그래도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빠질 수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텨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절했다가는 손절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악은 또 거기서 또 쫓아가게 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차라리 확실하게 손절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잡혀주고 있고 많이 빠진 상태 좀 침체된 분위기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한 13만 원 2천 원에서 반등한다는 분위기 아주 살아있고 전체적인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13만 원 정도에서는 20주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손절을 하시더라도 그 13만 원까지는 확실하게 보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뒤에 만약에 이제부터 반등이 잘 나오면요.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 회복되면 비중부터 줄여주세요. 너무 고가의 매수가에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15만 원이 회복되면은 당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살았다가 아니고 비중 축소가 먼저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하기 애매한 가격이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까지 기다려보신 뒤에 진행을 해주시고요. 반등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탑스 매수가 3만 2천 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더 보유하면서 기다려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고점은 올해 2월쯤이었고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 드리고 싶어요. 이거 왜 사셨는지 본인의 매수 이유가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가정제품 부품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적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주로 엮여가지고 사실은 많이 올라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신 가격대가 3만 2천 원대면 절대 낮은 가격에 사신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추세를 보세요.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놓고 보셔야지 전체 추세가 보입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위에서 더 갈지 안 갈지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을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에 물린 상황이 돼버리고 빠지면 그러니까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빠질 자리가 적기 때문에 안전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신 자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반대로 오늘 이제 브리핑 드렸던 이제 그 천천리 자전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아까 1월 달이니까 이 정도 구간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정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지금 고점에서는 오히려 빼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인터스를 보면은 비슷하게 그 정도 구간이 아까 천천리 자전거 구간이면은
요 정도나 요 정도 구간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 들어갔다가 저희가 매도 좀 절반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을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쪽까지 깨고 있는 음봉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적어도 29,000원에서 29,000원대는 좀 지켜줘야지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29,000원대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라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간 종목들은 빠질 구간도 크다. 라는 거 고려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히려 나중에 내려오면 24,000원대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 정리했다가 24,000원대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재진입을 하시는 게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의견 드렸고요. 아래에서 다시 담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웅진 매수가 3,855원, 비중 40%입니다. 반등이 올까요? 너무 올랐을 때 샀는지 매수가까지도 안 올라와서요.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샀는데 갖고 있는 게 좋을지요? 라는 문자인데 오늘 3,350원, 5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 접근을 하셨고 정치 테마주인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절대 낮지 않고 되게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늘 이 정도 자리, 오늘이 아니어도 3,200원 이상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3,200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든 아니면 전량 손절이든 뭐라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정치 테마주가 가장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치 테마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빠지게 되면요. 다음 정치 테마주로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래 계시지 마시고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는 조금씩 비중 줄여가고 중장기 조금씩 넓혀가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3,200원이 좀 마지막으로 좀 내가 대응을 해야 할 손절가다라고 보시고요. 웅진이 지금 여기서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높아서 말씀드린 거고 매수가가 낮으면 충분히 더 기다려볼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높으니까 꼭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웅진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종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늘 정답 LG전자고요. 네. 일단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았는데 15만 9천 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LG전자였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자,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71번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사진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자레인지 골드스타. 골드스타 전자레인지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고장이 안 나는 게 전자레인지 아닙니까? 저는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자레인지를 아껴서 쓰시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라면도 돌려먹고 만두도 돌려먹고 라면과 만두를 섞어서 돌려먹고 한 번 터지고 팝콘도 튀겨먹고 하다 보면은 아 진짜요? 아, 그럼요. 고장 나요? 아 그럼요.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그럼요. 저는 이제 자취를 오래 하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불을 써서 하기가 귀찮으니까 다 때려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요리가 돼서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면은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돌아가는 이제 유리판이 깨지기도 하고. 왠지 깨트려 먹어봤죠. 아 진짜요? 왜냐면 라면 같은 거 돌리다가 그게 엎어지면은 네. 터지면은 이제 계란도 넣고 하면 계란이 이제 뭐 요강처럼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밑에가 이제 덜컥덜컥 하다가 이제 뭐 깨지기도 하고 그러죠. 아 전자레인지 고장 나는 말 처음 들어봤다. 아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네, 잘 사용해 주시고 이분도 이제 골드스타 전자레인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되게 알뜰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434번님께서 30대로 보이시는데 어떻게 로터리 TV를 아시냐고. 네.
30대 맞으시죠? 30대입니다. 네. 맞죠, 맞죠. 아까 이제 저희 이제 그 노란톡방에도 네.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항상 계시는 우리 민님께서 네. 골드스타 할머니 댁 가면 있었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신다. 할머니 댁 가면 사실 저희 세대도 할머니 댁 가면 다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이분도 쓰시잖아요. 방금 문자 그럼요. 보내신 분도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분도 워낙 네. 기계가 옛날에 더 튼튼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 안 나고 지금도 쓰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아까 뭐 인증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스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발자취에 바로 옆에 할머니 댁이나 어머니 댁 가도 충분히 있을 만한 물건이다. 물론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게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신상을 네.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정말요? 좀 오래된 건 다 이제 갖다 버립니다. 아. 저를 안 갖다 버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그렇죠. 위험 간당간당해요.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9341번님께서 80년대 골드스타, 역시 골드스타 얘기하셨고 당시에 흑백 텔레비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커튼 내리는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었나요? 아까 그렇죠. 말씀해주신 흑백, 저는 이제 흑백까지는 보진 않았고 아, 그래요? 칼라도 이게 이제 옆으로 닿는 게 있고 네. 옆으로 닿는 식이 있고 위에서 내려가가지고 드르륵 하면서 샷다 내리듯이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가놓고 애들 못 보게 잠가놓고 네. 옛날에 다 TV 보면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아, 그쵸, 그쵸. 바보 상자기 때문에 잠가놨다가 아이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틀어주고 울면 틀어주고 지금 이제 뽀로로 틀어주는 건 비슷한 거죠. 애들 울면 틀어주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흑백 안 보신 거 확실해요? 흑백 안 보신 흑백 말 더 들으시 안 봤을 겁니다. 안 봤어. 제가 기억 무의식 어딘가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네. 안 봤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30대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추억담 많이 많이 읽어보면서 여기까지 순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은 오늘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씩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보시면 코스피는 0.03% 오름세 3,253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0.2% 하락세입니다. 시가 아래서 움직이면서 99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점 경신에 따른 차익 매물을 소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시 이후로 기관이 매도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은 80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도 1,600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만 현재 2,5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흐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은 1,7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속에서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0%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고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시멘트 가격 인상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시멘트 가격에 수혜를 입어서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시멘트, 세니트, 성신양회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멘트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4거래일 만에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보시면 22% 오릅니다. 5,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세니트 시세도 좋네요. 12% 오르면서 2,35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시죠. 네, 중대부에 따르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이 어제부터 재개가 됐고요.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 속에 종목별 이슈를 안고 오늘 엔터주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SM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 모멘텀을 안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속 가수인 NCT가 흥행을 했고요. 자회사인 DOU의 상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6% 오르면서 5만 3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하이브는 기관이 9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이 BTS 효과를 받아가면서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현재 2.8% 오르면서 29만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의 대선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1번지에 이어서 국회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세종시는 정치 1번지로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 인근의 토지를 보유한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롬파스트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전에 본사가 있고요. 세종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 오르네요. 만 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대주산업의 시세도 좋습니다. 배합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충남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10% 오르면서 2,960원을 지나가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성장주들의 순환매 다시 돌아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전기차 배터리 3사 중 SK이노베이션의 탄력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